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결국 인간의 어떤 욕심, 그 인간의 어떤 본질, 참 약육강식,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결국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설마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냐, 지금이 21세기인데 무력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했는데, 그야말로 그 수도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탱크를 앞세워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어떤 계약이나 어떤 합의보다는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어떤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고 참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또 가족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슬픔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늘어날 거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거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점점 세상은 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어떤 세계 속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심정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한 사람은 우회적이 되고 한 사람은 좌회적이 되고 뭔가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받을 거다. 제자들이 참 두려워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실 거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그리고 또 예수를 따라오면서 뭔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위기 속에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이제 주무시러 숙소를 향해서 갈 때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너 이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 채 말라버렸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요,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어떤 19세기 말에도 굉장히 이제 인간,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어떤 발전하면서 많은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다 가짜야. 성경 말씀은 엉터리야. 그래서 그걸 정면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연구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뭔가 문제 있다 라고 지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올라갈 때가 3월달, 4월달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당연히 열매가 안 맺었죠. 여름에 피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3, 4월달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했다. 이걸 보면서 19세기 어떤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봐라, 성경이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 아니 무화과 때도 안 됐는데, 열매 맺힐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안 맺혔는데 저주한다니. 이거 예수님이 좀 뭔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좀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사사기를 보셔도 세상이 좀 안정되면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회개해요. 그러나서 또 불순종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19세기 말에도 적어도 이제 우리 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런 어떤 물결이 흘러 넘쳐있다. 그 불가지론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이해 못하겠다, 이 성경 구절은 잘못됐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더운 지역이에요. 여름에도 엄청 덥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무화과 나무는 제 계절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1년 내내 열매가 몇 개라도 맺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지식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 내가 복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는데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불과 3, 4일 남겨놓은 그 시점에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뭔가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셨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결국 나를 버렸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모가나무를 저주하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안 돼.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가르쳤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거부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끝났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주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걸 보여주세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요. 아이 뭐 어때 괜찮더라. 전에도 그랬는데 뭐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으냐.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우리 유부단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를 아신 거죠. 내가 이제 곧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 의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아들이 직접 보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점점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퍼져나가는, 속고 속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라.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예언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라.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믿어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믿으라. 우리 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걸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제자들 처음부터도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뭐 어부, 세리, 뭐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계 만물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비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사람들이 나라가 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제자들이 주신 메시지.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면 저 산이 바다에 빠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Almighty God.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권력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보고 사는 존재도 아니다. 권력이랑 돈, 영화로는 풀의 꽃과 같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자부심이 뭐냐? 이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뭘 준비해야 될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해요.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눈으로 시체과 교제로 보여주십니다. 봤지? 내가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성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건 눈으로 봤지. 이 세상 권력, 이 세상에 너희를 향해서 나가는 핍박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 구약과 신약,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나갈 전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에서도 믿습니다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믿음은요, 결국 내가 경험한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우, 너무 안 좋은 일이 났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범사에 All circumstances에 감사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이론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이 가슴 움직임.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예수님 이외에는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교만함과 이기심이 꽉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말씀으로 눌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감사를 억지로 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늘 갑자기 우리 보고 천사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구약에서 율법만 있으면 다 돼요. 율법 가지고 지켜라. 인간이 지킬 수 있으면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제도를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한 걸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큰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중간 갭을 메워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시킵니까? 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익숙했는데 감사해라.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못한 거는 부모 탓인데 성경에서는 감사해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라.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움 당해보세요. 기도할 생각이 그야말로 몇 킬로미터 도망가고요.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라.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지.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겠다? 아니요.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타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렇게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 있고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때 너희가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덧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복종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떨리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전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법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의인은 내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는 사람들,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별 일이 없어요. 멀찍이 따라온 사람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냥 멀찍이 그냥 아이고 참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참 저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한탄하고 끝났겠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떠난다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 주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 마지막 때 참 들리는 뉴스가 어렵고 힘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합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 용서라는 단어가 찬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셔?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전체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받은 영을 믿어라 컨펌하셨지만 분명히 오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실까 안 될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비정상. 분명히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한 자여 내 몸이 잘 된 같이 네가 몸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안 되는 게 비정상.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데, 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분들은요, 오늘 25절에서 걸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 참 신앙도 좋고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일수록 문제가 뭐냐면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용서 못해.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항상 우리 신앙을 우리의 축복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입니다.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마어마한 빚을 줬어요. 요즘 말하면 수백억 좀 작나요? 뭐 요즘은 보니까 워낙 조단위로 나가서 몇 조로 빚을 줬어요. 나는 왕이시여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왕이 보니까 네가 안 되겠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빚을 갚겠니? 그래 알았다. 그냥 빚 없는 걸 해줄게. 그냥 가. 보냈어. 근데 왕이
좀 있는데 저기서 막 땅땅땅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수종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 멱살을 잡고 몇백만 원 빚을 왜 안 갚느냐 이러마. 백만 원을 빚을 써서 갚아야지. 멱살을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왕이 분노하죠. 내가 너의 빚을 수종원을 용서했는데 어떻게 너는 몇백만 원 빚진 그걸 하나 용서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걸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 용서에 대한 비유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때도 용서 못해. 근데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과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핏감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우리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참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본성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님 땅에 불러서 온갖 복을 다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용서해 주라. 비록 네 마음에 안 맞고 against 되는 뭔가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건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나 분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내가 누군데? 좀 그런 것을 좀 내려놓아.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해요. 세상 사람은 용서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잘 쓰는 표현가 뭡니까? 은혜는 두 배, 세 배 갚지만 원하는 100배, 200배 갚아준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준 거는 내가 두세 배로 갚겠지만 나에게 3천을 준 사람에게는 내가 200배, 300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우리의 본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주님, 내가 비록 내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지만 비록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일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온갖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참 우리 아직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우리 민족이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우리 민족이 항상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애국 중심들은 늘 억울하게 죽었어요. 청나라를 물리치자 한 사람은 또 청나라 사람은 죽고 일본을 물리치자 한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민족이 한이 맺혀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불하게 한 사람 막 이를 갈면서 용서 못할 거야 한을 품는 특히 여자분들 온유원에 서리가 되어있다. 나를 용서 못해. 감히 나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용서 못해. 그때만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자. 이게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백을 잘 붙잡고 가야지. 그 자랑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함만 품고 있다가 하나님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몇 분들 같이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격려해서 합시다. 우리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어제 입원하다가요. 입원하시는 분이 그러는데요. 아, 목사님, 한국, 요즘 한국 남자들이 평균 연령이 80세래요. 수명이 80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아직 50이니까 한 30년 남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굉장히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20대부터 받던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20대인데 이미 한 50대로 다쳐붙었어요. 이제 남은 세월이 30년, 평균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짧은 인생이에요. 막 이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그리고 그러고 살아가면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아야 난 크리스찬들이 떡국으로도 먹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질 때 전 세계에 나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유아연대가 세워졌고 연세대학 병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복을 못 받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한국민족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복을 많이 받았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민족이 좀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세계 경제 5위는 들어가야 믿음 수준하고 제가 맞다고 봐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용서하지 못해요. 미움이 차요. 미움이 차 있다 보니까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찌르고 공격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왜 이래?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인생도 피곤하고 인생에 복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면 자녀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지식을 물려주면 자식이 잘 살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자녀에게 복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부모가 참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복을 받게 되어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오히려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그랬지 자녀에게 축복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구절 없어요. 그냥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식은 자동으로 복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의 복, 건강의 축복, 자녀가 되는 축복, 이 좋은 축복을 내 마음속에 이런 관한 때문에 나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안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서 안 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참으로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종교에 대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속고 속이는 참으로 점점 교만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또 처처에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의 물량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